안녕하세요. 대호태풍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제33강. 예, 일목균형표에서 오늘은 한번 강세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무작정 따라하니까 무작정 따라하시면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 태풍 공부방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예. 저는 달리고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고 또 저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은 저를 추월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공부방에 질문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작은 공부방들, 그러니까 소규모 공부방들에 계신 분들도 옆에 동료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제가 나오고 있는 진도보다 빠르게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무작정 제가 하는 걸 보고만 있지 마시고 정말 따라하셔서 저를 금방 추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를 추월하고 있죠. 예, 그분들 응원해 드리고요. 박수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불과 제도 공방에 오셔서 한 달, 두달 만에 수식 지금 저만큼 하는 분들 몇몇 분이 벌써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달, 두달 열심히 수식 공부하시면 저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매진해 보세요. 예,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세, 약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목균형표를 사용할 때에, 전환선은 요거를 단기값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단기값을, 저는 요걸 10을 쓰고 중기값을 20을 쓰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10과 20을 해두면 전환선은 10이 되고 기준선은 20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목균형표의 선은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대에 돌아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이평하고 다르게 선이 겹쳐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선이다. 대표적인 형태죠. 자, 보시면, 자, 전환선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이렇게 오고 있죠. 근데 이두 선이 행보를 하거나, 요런 캔들 값들이 고 아래 위 고가와 저가의 값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버리면 이 선이 합쳐져 버려요.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이 단기입니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올라갈 때 합쳐져서 그리고 또 위로 추월해 간다. 이 말은 이제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 할 때의 값이 합쳐질 것이고, 또한 장기가 단기를 데드 크로스 할때 내려올 때 이렇게 또 합쳐질 수 있겠죠. 네. 합쳐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합쳐질 수 있고, 내려올 때 합쳐질 수 있죠. 네. 그러면, 확률이 여기서 두 가지로 하니까 50% 확률이죠. 요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데,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자리가 된다. 그럼 요 자리를 우리가 조금 눈에 띄게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할 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해서 요 표시가 나타나면 우리는 관심 있게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세로 해가지고 표시를 나게끔 해보자는 거죠. 예, 제 아이디어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2평은 그냥 골든크로스 할 때나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짧게 나타나지만 일목균형표는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고가와 저가의 값에 의해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이 합쳐져 있는 기간이 길더라는 것이죠. 그럼 요긴 기간 동안 선이 나타나고 있을 때의 방향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착안을 해서 요 수치를 이용해서 10과 20을 이용해서 합쳐졌을 때, 이 부분을 강세, 약세로, 강세로 표시를 해보면 쉽게 우리 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를 여시고요.
강세 약세 누르시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사용 대지표 여기서 새로 만들기 그다음 여기다 뭐 강약세 아니면 강세 아니면 뭐 여러분 하여튼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태풍 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동차장 이제 일목균형표를 복사하러 가야 되죠. 자, 일목균형표를 복사하러 가겠습니다. 기술적 기표에 여기 일목균형표가 있죠. 자, 이러면 전환선 요 자리를 요걸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한번 복사가 됐죠. 자, 강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 놓고 왔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 넣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두 선이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예, 치환을 시킬게요. 자, A는 자, 그리고 방금 복사했는 거 붙여 넣고요. 그다음 문자 열 여기다가 세미콜론 치고 엔터. 그다음 B는 컨트롤 V에서 다시 있는 걸 넣고 문자 열 넣고요. 엔터 치고. 그러면 A와 B 똑같은 건 A와 B를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다 다르다라고 표현. 표현으로 단기 값에다가 1을 붙여주고 여기다 1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거죠.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두 선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수식은 완성이 됩니다. 지표 변수에 SHORD PRD 알로디 숫자 1 예, 이렇게 했죠. 단기 값은 10, 중기 값은 20으로 예. 자, 수식 검정 눌러보겠습니다. 수식 검정 이상이 없고요. 작업자자 색깔을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작업자자 요 의미가 이렇습니다. 복사는 지금 전환선으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수식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중간에 요 값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복사해 오시면 되고, A는 1번, B는 2번, 이렇고 이렇게 뒤에 숫자를 한 개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표 변수에다가, 1번, A번, 요거는 B번, B죠. 변수를 다르게만 넣어주시면 되고, 힌트는, 결정적인 건 있죠. 요두 개의 선이 같다라는 것 같다. 지표 변수에 단기값 10과 20이 들어가서 다른 선인데, 다른 기간 값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선인데, 이두 선이 같더라. 바로 이 이야기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같이 됐을 때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수식 검정 작업 저장 했습니다.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같아진 기간에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보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예. 기준선과 전환선이 똑같은 합쳐졌을 때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고 이때는 우리가 한번 방향성을 정할 거니까 위로 갈 것인지 밑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정할 것이니까 관심 있게 볼 만하다. 그죠? 오상자일 전자인증 이렇게 합쳐졌을 때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하다. 합쳐졌을 때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하다는 게 보이시죠? 네, 합쳐졌을 때 지금 성신양에 합쳐졌네요. 할라 네, 합쳐졌을 때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다 보이시죠? 자, 수식을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선 그래서 강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 변수는 여러분 제가 기준선을 쓸때 10과 20을 쓰니까 요걸 참고하셔서 10과 20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저와 똑같은 형태의 강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약세는 안 해요? 지금 아이디어는 이렇게 합쳐서 쓸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사용한 거죠. 이해되셨죠? 예. 약세는 없이 그냥 강세만 이용해서 이렇게 기준선과 전환선이 합쳐진 10 기간과 10과 20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합쳐졌을 때에 한번 관심 있게 우리는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하는 기간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할 때에 도움이 된다. 매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다르게 값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